가긴 어딜 가? 지금 저 기집애가 형 도발해가지고 지 실적 올리려는 거 몰라서 이래? 거기 형사 걸뜬데라고! 혜식아, 살려달랜다. 애가 울면서 살려달랜다. 출동했다더니 왜 하나요? 대체 언제 오는 거세요? 그래, 나 같은 년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이름부터 이렇게 구린데. 우리 나중에 같이 이름 지으러 갈까? 뭐라고요? 내 이름도 한 구질 하거든. 권학원의 술주자 강건주. 우리 아빠가 나 태어난 날에도 술을 드시는 바람에 딸님 이름은 그따위로 지어버렸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내 별명이 주정뱅이었어. 진짜 웃긴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 같은 꼴통 떠있네. 옥님아, 네 마음 어떤지 잘 알아. 근데 적어도 여길 벗어나야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 언니 말만 잘 들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약속할게. 알았어요. 고맙다. 근데 경찰이 빨리 도착하려면 옥님이 네 기억이 제일 중요해. 잘 생각해보자. 아까 끌려갈 때 또 기억나는 거 없니? 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남자가 들고 있던 것도 뭐든 아무거나 상관없어. 놀이터가 보였던 것 같아요. 놀이터? 이지혁. 놀이터에서 절 왼쪽으로 끌고 갔어요. 여기는 센터. 현재 납치자가 분꽃 놀이터 3거리 중에서 재개발 지역 쪽으로 간 듯하다. 3거리 왼쪽 방향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납치자가 분꽃 놀이터 3거리 중에서 재개발 지역 쪽으로 간 듯하다. 야, 이거 해가 서쪽에서 들 일이네요. 구경사님이 지원을 다 나오시고. 응? 망가졌다는 소문 듣긴 했지만 예상보다 상태가 더 안 좋으시네. 우리 팀 팀장 자리 제안 드릴 참이었는데 고민해봐야겠는데요. 지랄. 알록달록한 뭔가가 상거리에서 왼쪽 방향. 알록달록한 뭔가. 그게 대체 뭐지? 면학지구대 황철령 경사입니다. 없어요? 아니 다들 미래당 마라톤 대회 지원 나가서요. 부림지구대에서 금방 온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지랄들아 하고 있네 진짜. 센터장님, 면학지구대 현장 도착했다고 하고요. 근처 거주 기록 있는 강력범죄 전과자 명단입니다. 봉님아, 지금 경찰이 은영동 3거리 골목에 도착했대. 금방 구하러 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 아까부터 이 소리는. 저기 두 분은 저 골목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여기저기 한번 훑어보고 무슨 일 있으면 곧바로 무전 때리고. 네? 고순경은 나랑 이쪽으로 가자고. 네. 경사님, 이 집 왠지 느낌 안 좋은데요? 이 집 같지 않으세요? 예? 야, 너 저 카메라 안 보여? 네. 시가 없는데. 집중해 빨리. 네. 알록달록.
복님아, 나 지금 2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돌아가 있어.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그 아저씨 없나 봐요. 밖으로 나갈게요. 반대 복님아. 그놈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당장 돌아가 있어.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다니까요. 언니 어떡해요? 그 아저씨 다시 왔나 봐요. 일단 빨리 숨어. 어찌든 빨리. 네, 언니. 그 아저씨 지금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신고센터. 위급 상황이다. 현재 납치자가 신고자를 집 안에서 찾고 있다. 서둘러 도착받는다. 야, 어떻게 됐어? 저기, 이 근처에 혹시 알록달록한 뭐 그림이라든지 간판, 하여튼 화려한 뭐 집이나 뭐 가게 같은 거 얻는 줄 알아요? 저기, 여기 알록달록한 그림이라든지 뭐 혹시나 없이. 이 근처에 알록달록한 기둥이나 뭐 간판 뭐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알아요?